안녕하세요. 세 명의 삼익대학교 학우들이 모여 문답을 통해 토론하는 삼자대면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졸업 이후를 주제로 예비 대학원생, 예비 취업생, 예비 창업가 분들을 모셨는데요.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어 영문학부 황희지입니다. 예비 대학원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학과 예비 창업가 정하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한국학과 조수진입니다. 취준생입니다. 각자 대학원, 취업, 창업을 결심하게 된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주세요. 저는 일단 취업이 너무 하기 싫었어요. 취업이 이게 제가 한국어 교원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게 학사로는 취업이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졸업하고 나서 바로 취업 시장에 뛰어든다는 게 좀 무서워가지고 대학원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수익의 10%를 사회에 기부하는 쇼핑몰 사업을 구상했는데요. 이게 장학금이 당선이 돼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냥 이유를 할 게 없이 너무 당연하게 취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빨리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가서 제가 하고 싶은 방송을 만들고 싶어서 막연한 게 아니고 너무 당연하게 취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각자 대학원, 취업, 창업 이후에 자신만의 계획이 있다면 무엇인지. 대학원을 졸업하면 이제 저는 석사가 나오겠죠? 저는 그럼 척척 석사로서 해외에 나가서 한국어 강사를 할 예정인데 그게 이제 프로그램이 있어요. 한국에서 이제 해외 개원 교수로 보내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석사 이상이 필요해서 그걸 지원해서 나갈 생각입니다, 해외로. 저는 쇼핑몰을 운영을 하면서 유튜브 같은 거를 같이 촬영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고 먼 미래에는 고아원을 차릴 생각입니다. 고아원 창업에 대한 약간 계기나 이유가 있다면? 사실 제가 아이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사랑으로 키워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입시했을 때 알아보니까 취업자, 그 졸업자 전형 이런 게 또 따로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방송 쪽 일을 2년, 3년 정도 더 한 다음에 취업자 전형으로 다시 예대에 넣어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각자 대학원 취업 창업에 대한 장점과 단점이 있다면 어떤 게 가장 큰지. 대학원은 일단 여러분 취업시장에 바로 뛰어들지 않아도 돼요. 이력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학업계획서랑 연구계획서만 작성하면 되고요. 단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대학교 내에 있는 사회생활을 잘해야 된다는 거. 기본적인 거잖아요. 교수님한테 예의를 차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교수님한테 내가 뭘 얻을 수 있는지도 알아보고 그거를 이제 어떻게 얻을지 생각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우선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가장 큰 단점은 당연하게도 뜨지 않으면 생계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게 제일 큰 단점인 것 같습니다. 취업의 장점은 아무래도 제일 안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많이 취업을 선택을 하는 것 같고 단점은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월급쟁이예요. 돈 많이 벌고 싶다. 근데 안정적인 것 때문에 취업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방송국에서 꼭 일을 해보고 싶었어요. 본인의 진로 계획을 결심한 이후에 힘들었던 점이나 좌절했던 경험이 있다면 제가 진짜 힘들었던 건 저 때문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 때문에 힘들었어요. 제가 영문학과잖아요. 근데 글로벌 한국어를 복수전공 한다니까 복수전공하고 그리고 또 글로벌 한국어과 대학원을 간다니까 너는 그래서 나중에 취업을 어떻게 하려고 그리고 대학원 가면은 너무 힘들지 않냐고 저한테 너무 뭐라는 사람이 많아서 그게 좀 힘들었어요. 창업을 하면서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는 제가 아무래도 지금까지 학교 생활을 같이 병행하면서 창업을 준비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좀 힘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처음 가보는 길이기 때문에 이정표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막막함이 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취업 준비하면서 저는 과 이름이 글로벌 한국학과잖아요. 그런데 글로벌 한국학과랑 방송이랑 무슨 관련, 왜 이쪽 과면서 방송국을 오고 싶어 하냐 이 질문이 진짜 많았었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매번 어떻게 설명을 해야 멋있을까, 좋을까, 그거가 많이 고민이 됐었고, 앞으로 대학원, 창업, 취업을 꿈꾸고 있는 후배들에게 한마디 하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교수님들의 노예가 아니에요. 저희는 주도적인 사람들인 거예요. 사실 주변에서 아무리 그렇게 심한 말을 해도 저희는 저희의 뜻대로 대학원을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죽지 말고 항상 열심히 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연구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맨땅에 헤딩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취준생분들 좌절하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사실 취업이라는 게 여러분들부터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한 군데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그리고 즐기면서 그냥 다들 열심히 살아왔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잘 될 거예요.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